안녕하세요, 가득합니다. 자, 초보드 3편 시작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를 슬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이콘들이 점점 꼴보기 싫어지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좋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된다 뿐이지 지금 얘네들은 보면은 아픈 직원이 있고 직원이 부족하고 해서 능률이 63%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능률이 떨어질 만큼 직원 수가 부족한데도 주거 수요가 안 올라오는 이유는 이 도시가 별로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슬슬 이제는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서비스를 이제 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가장 심각해 보이는 보건 쪽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 예상했던 대로 돈이 없죠. 어차피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160만원까지 대출을 풀로 땡겨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갚기 좋게 100만원만 빌려보죠. 100만원 땡기고 웅동묘지 짓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도시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차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를 미리 그냥 지어주겠습니다. 차고지 지어줬고, 그리고 우리 경찰 필요했었죠? 경찰서도 그냥 큰 걸로 지어줍시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소방서도 그냥 짓죠. 여기 있는 교통 문제도 이제 우리가 슬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서비스 차량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고급도로 서비스랑 고속도로, 원형 교차로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잠금 해제를 해줄게요.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래서 트럼펫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맨 안쪽 차선에서는 이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호등 다 꺼주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뭐해요, 아저씨? 아저씨! 뭐하냐고! 아저씨! 빨리 가! 차 빼이! 야, 바빠! 가겠지 뭐. 놔둡시다. 그리고 여기를 비대칭 차선으로 바꿔주고, 지금 이 블락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바꿔줘 볼게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야, 얘는 여기서 유턴을 하네. 미친놈인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와, 이게 핀란드식 유턴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혹시 여기서 왜 유턴을 하는 걸까? 자, 그 사이에 일단 여기는 정체가 해결이 됐죠, 그죠? 네, 이 안쪽이 지금 문제인데 일단 회전교차로 한번 써볼게요. 자, 확실히 교통이 많이 해결이 됐죠, 그죠?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준수하네요. 자, 교통이 해결됐으니까 서비스 차량이 가기도 이제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콘들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돈도 벌 겸 원시간을 빨리 돌려놓고 밥 먹고 오면 됩니다. 일단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때까지 갚아놓고 그러고 이제 볼일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새 많이 아이콘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동안의 주거 수요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단지 서비스 건물을 다 지어줬을 뿐인데 인구도 어느새 지금 12,000이 되었고요. 자, 드디어 모든 아이콘들이 사라졌습니다. 깔끔하죠?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뜨는 걸까? 좀 이상한데? 파견 중. 근데 파견 중. 여기서 온다고? 너 어디 갔다 오니? 아 이거 얘네를 잊고 있었네. 아 맞아, 이게 우리가 전에 고밀도 주거 수요를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여기다가 지금 할렘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 내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도시 밖으로 나갔다가 일로 통해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마 도시 밖으로 갔다가 또 오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부셔 줍시다. 이제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으니까 벌판에 남겨졌죠. 얘는 뭐 하는 걸까 여기서? 너네 여기 어떻게 올라갔냐? 아마도 건물 안에 있던 애들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철거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도시 바깥까지 나갔다 이렇게 삥 둘러오는 일이 없어서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이제는 어쩐지 너무 오래 걸린다 했다. 자,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확장을 더 해볼 텐데 어차피 우리 돈도 많기 때문에 타일을 그냥 왕창 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어둡게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에 나무가 많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조금 메인으로 임업을 해야 되겠네. 빡빡하죠 그죠? 일단 임업을 하기 전에 확장부터 해봅시다. 이거 그냥 다 사버리고 이제 고속도로 연결도 슬슬 하죠. 여기까지 사면은 타일유지비가 39,000, 4만이 더 올라가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4만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기에다가도 공업구역 전용 나들목 여기다가 짓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는 나들목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류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나들목을 만들면은 여기에서 쭉 와가지고 일로 나가려는 차량들이랑 지금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도로 연결을 안 해놓은 이유도 이거를 고속도로로 바꾼 다음에 나들목을 여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다가 나들목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고속도로 나들목, 그러니까 도시 입구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시티즈2를 통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가장 기본적인 나들목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인데 이게 딱 봐도 되게 막히게 생겼죠 그죠?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랑 여기랑 교차로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적한 도로면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별 다른 게 없이 가장 쉽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교차로 사이를 좀 멀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좀 크게 지금 그냥 대강대강 하고 있어서 지금 대충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지금 여기랑 여기 교차로 사이가 조금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신호등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라운더밭을 지으시면은 이게 이제 덤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아까 전에 교차로 사이를 조금 더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좀 보완했었잖아요. 덤벨을 만들 때 덤벨의 사이를 조금 더 떨어뜨려주는 방법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차로의 간격도 멀어지고
덤벨도 이렇게 길게 뽑았고 추가로 여기에다가 지금 라운더벗을 하나 더 놨기 때문에 좀 차들을 더 우회시켜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 안 돼. 이거 얘네가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오늘 여길 따라서 우와 무슨 개미가 붙는 것처럼. 자 이제 가. 트램까지만 놓고 한번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죠. 이거 임업까지 하려면은 조금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임업이랑 확장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는 지금 우리 교육도 그냥 시작을 하죠. 어차피 지금 돈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전차를 잠금해제를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놔둬야겠다. 좀 자리가 없으니까. 버스 노선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임시로 버스 차고지를 여기다 지어주고 지금 약간 트램 노선이 세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약간 마을 버스 느낌으로 트램 정류장들을 가로로 이렇게 이어주는 버스 노선을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시작하는 김에 소규모 버스 터미널도 하나 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어서 아마도 버스 대수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차고지도 미리 지어주고요. 밖으로 가는 노선도 하나 만들어줍시다. 터미널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가 도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뭐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도시 바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도시 외부 연결에 택시가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도시 있는 시민들이 그쪽 도시랑 뭔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쪽으로 대중교통을 연결을 해주면은 좋겠죠. 지금 마지막 노선들은 까만색으로 해줄게요. 외부로 나가는 시외 버스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돈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수익이 높은 상태였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고요.